고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8명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 또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김학기 기자입니다. 검찰이 내일 소환하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조직 총괄본부장을 지내면서 성전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선 때도 우리 홍문종 같은 경우하고 본부장을 맡았잖아요. 통합하고 같이 이렇게 매일 움직이고 뛰고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줘서 그 조직을 관리하니까. 검찰은 홍 의원을 상대로 성전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받았다면 그 돈을 대선 자금으로 썼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나머지 6명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해 지난주 이들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6명 모두 서면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서면 답변을 검토한 뒤홍 의원에 대해 대면 보강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결정적 단서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나머지 6명 가운데 홍 의원에 대해서만 소환을 결정한 것을 놓고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끝내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는 수차례 홍 의원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